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오늘은 드디어 잔뜩 여기서 기념품을 사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려고요. 엄마한테 보내서 친구들한테도 좀 보내달라고 하고 주변에 사람들한테도 좀 보내달라고 하려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못 가서 매번 그냥 여행하는 것만 얘기하고 감사함을 표현을 못했어서 이번 기회에 주변에 감사함을 선물로 큰 건 아니지만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제가 입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입는 옷이랑 뭐 네 그런 것도 좀 보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로코에서 조금 배송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선물을 사서 보내는 이유는 제가 진짜 아르간 오일을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 얘네 말로 다 100%라고 하는데 심지어 100%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쓰면 무조건 좋아요. 이런 제품은 혼자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보냅니다. 보내는 데에서 이거 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고 있어요. 이렇게 싸는 거를 직접 도와주셨어요. 이게 이만큼이 나왔어요. 짠! 네, 예, 이거 보낼 거예요. 여기 보면 키로당 가격이 나와요. 저는 익스프레스로 보낼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코리아. 코리아. 예, 코리아. 예, 예, 코리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도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프트라고 쓰라고 해가지고 이 기프트라고 썼어요. 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뭐 막 주소를 한 네 번 쓴 것 같아요. 주소 네 번 쓰고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 쓰고 얼마인지도 써야 하고 네 그리고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저의 여권을 확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국제 택배를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서 여권이 필요할지는 몰라가지고 항상 여권은 호텔에다가 놓고 다녀서 안 가져왔는데 다행히 호텔이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택배를 보내시는 분이시면 꼭 여권을 가지고 오세요. 저처럼 헛걸음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다행인 게 버블페이퍼? 그 뽁뽁뽁이? 저는 여기서 그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팔더라고요. 1m에 8디르함으로 그래서 그거 사서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친절하셔가지고 친절히 다 포장해주셨어요. 다 포장해주고 테이프도 다 붙여주고 이렇게 진짜 꼼꼼하게 처음으로 택배를 보내봐가지고 완전 이제 뭐 좋은 거 있으면 사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점이 6.001kg더라도 7kg로 내고 6.5kg더라도 7kg로 내고 6.9kg더라도 7kg로 되는 거죠. 그래서 6.45 정도 나왔는데 7kg로 됐어요. 억울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꼭 보내야 될 게 한두 개라도 있으면 1kg 정도 맞춰서 보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무게랑 뭐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맞추려고 막 또 필요 없는 걸 살 수도 없는 거고 꼭 보내고 싶은 거를 뺄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잘 보냈습니다. 저는 또 이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근데도 여기가 너무 좋아서 네, 여기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서비스도 좋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어요. 가성비 최고. 오늘은 치킨 타진 먹을 거예요. 치킨 타진.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괜히 마음이 쓸쓸하고 싱숭생숭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인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비가 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시나요? 싱숭생숭.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이런 날은 그냥 마음껏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전 이 레스토랑에 또 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맛도 있고 가성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벌써 여기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원래 똑같은데 오는데 오는 거 싫어하는데 여기에 20일 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장된 데를 가고 싶어요. 도전해서 괜히 기분 망치는 것보다. 여기가 생각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칠리. 칠리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치킨 타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리살로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다리로 해주셨어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야들야들함이.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타진의 장점. 전 타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 음식도 좋아요. 먹고 싶어, 한국 음식.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차를.